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후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집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이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명품 가방 사건 수사에 대해 보고받습니다.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엇갈린 판단을 받아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세수가 예산안 대비 30조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새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상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인질 협상을 위한 21일간의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중북부에 내렸던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오후 들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